결혼식 파티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뭘 많이 사네. 저 감띠에서 갈게요. 감띠? 감씨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그 니네가 크리스마스? 야 나 이거 이거 정말. 어 이거 맛있어. 야채. 야채인데 맛있을 거야. 고구마 같은 거. 아 야채 감띠 같은 거. 맞아. 시설도가 엄청 많네. 시설도. 나 이거. 그러면 나는 이걸로 할게요. 다 감띠 거의 다 감다 칩 다 가자 아 상관없어 먹고 싶은 거 프레젤 이거 궁금해 안티 프레젤 자 먹어보겠습니다 시나몬 슈거 엄청 추러스맛 맛있어 할 수 없어 우리는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식초 난 안 좋아해 먹어 아니 오늘 먹어야 돼 미쳤어 이거 와 고구마 오 맛있어 근데 이렇게 생겨서 먹기 좋아요 오 이거 완전 야채 맛 난다 왜 맛있어 근데 맛있어 고구마 골라서 먹어봐 오렌지색 이거예요 은진 언니 머리 색깔 잠시만 잠시만 프리즐 맛있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와 은지야 먹어봐 너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쓰나몬 좋아해? 아 좋아해 그 츄러스 좋아해 츄러스 완전 츄러스 어 잠시만 어. 뭐야? 엄마가 아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유진 거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Thank you my mom 내가 좋아하는 트러플 감자칩인데 이거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챙겨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땡큐맘. 뭐야? 구디백을 다 준비했는데 이거 뭐예요? 우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맞아요. 채원이 것도 있어요. 채원이는 LA 가서 주도록 할게요. 귀여워. 대박. 휴. 페페로 같은 건가? 어 맞아. 진짜? 프레젤. 땡큐맘. 땡큐맘. 땡큐 마미. 와우. 향이 미쳤다. 진짜 맛있다. 엄마. 엄마 보고 있나요? 엄마, 마미 보고 있어요? 마미 보고 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왕크. 뭔가 은은한 트러플 향이야. 이겁니다. 강추입니다, 여러분. 저. 와, 대박이다. 나이스. 근데 퍼펙트 나이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 질문인데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쪽이 더 퍼펙트 나이스일 것 같은지 하는 질문이 더 좋은 있습니다. 게? 첫 번째, 100명이 모여서 새벽 6시까지 계속 파티를 하는 거예요. 어? 몇 시부터요? 전날부터 전날 뭐 11시쯤. 아, 전날 한 저녁? 6시 돼야지. 6시? 저녁을 같이 먹고 저녁을 같이 먹고 그냥 계속 노는 거야. 새벽 6시까지 막 노래방도 언제고? 하고 막 계속. 근데 그 중간에 도중에 집을 못 가요. 계속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거야. 대신 딱 한 번만 아니면 소수로 모여서 짧게 파티를 하는데 그냥 같이 야식 먹고 한 새벽 3시까지? 이런 느낌? 네. 근데 그것을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No. Perfect night? 어떤 게 더 perfect? 일단 둘 다 perfect night 아니죠? Night. 정했어요 벌써? 근데 나도 정했어요 소수가 어떤 얼마나예요? 같이 야식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자는 거야. 괜찮아. 우리 멤버들이랑 매니저님들 다 같이 맞아. 5명 5명 5번째 딱 할 수 있는 저 정했어요 저 정했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1번, 2번을 그냥 맞히는 거야, 한 번에. 네. 하나, 둘, 셋. 1번! 그렇지. 누구야, 나? 매주 하는 거? 응. 매주 하는 거? 에이, 야, 매일 너무 하지! 1번부터. 네. 왜 좋은지. 딱 한 번이잖아. 어, 맞아. 딱 한 번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쁠 수도 있어. 왜냐면 그 100명이 있다고 그 100명이랑 다 어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 100명이 있으면 뭐 우리가 있어. 맞아. 그럼 그냥 이렇게 둘이 그냥 얘기하다가 혼자 있다가 쉬다가 밥도 혼자 먹다가 쉬다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뭔가 소수면 오히려 더 뭔가 그렇지 않아? 내가 이 분위기를 끌어야 되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너무 나는 100명이면 그냥 알아서 다 각자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
그게 나. 그리고 한 번, 딱 한 번. 그러면 다음날 쉬면 되잖아. 근데 나는 하루만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100명이랑 하면 뭔가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느낌? 아침까지? 아, 뭐 오늘만, 하루만이니까 버티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맨날 10명이면 뭔가 좋은 추억을 맨날 더 중요해요. 맞아. 추억을 맨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재밌는 게 어떤 건지 생각했을 때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10명으로 맨날 하는 게 더 나한테는 재밌다.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모임 같은 느낌. 맞아. 재밌을 것 같아. 그거네. 좋은 의견. 네, 감사합니다. 저는 멤버들이랑 매니저님이라면 그 같이 뭔가 노는 아, 그 매니저랑 멤버 근데 가요. 다 가족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10명이면 여러 번 만나면 친해질 수 있긴 해. 아, 근데 이게 이게 더 길게 봤을 때 뭔가 진짜 친구를 얻을 수 있는 맞아, 그런 맞아. 그러면 원래 하던 아, 멤버들이랑 매니저님이라면 그 같이 노는 그 시간이 전 너무 좋아. 사실 저 여버워치 하면서 그치 맞아요. 거의 거의 그런 거 하니까 매일매일 맞아요. 매일매일 저희 여버워치 새벽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좋잖아요. 그 시간만 기다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새벽만 기다려. 그 추억을 대신 이렇게 나는 만드는 거지. 이거 우리 감정적이다 우리만의 우리 만의 그러면 진짜 내가 생각하는 퍼펙트 나이스 뭐 나이스 진짜 완벽한 밤. 진짜 완벽한 밤. 진짜 완벽한 밤. 그러니까 5시에 끝나. 숙소에서 멤버들이랑 그냥 마라탕. 네. 마라탕 먹으면서 오케이. 영화를 봐요. 하나. 하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시켜요. 배달로. 하고 근데 딱 그게 9시. 오, 아직 그래서 바이바이 하고 10시부터는 그냥 아 자기만의 자기만의 시간.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좋죠. 와, 너무 좋아. 저는 그러면은 저는 생일 전날 밤을 할 거. 11월 9일 날. 오케이, 기계를 줘야 돼. 야, 참고해야 돼. 이거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이제 그 내 생일이다 하면서 그 설레면서 그 연락 언니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 일이 약간 5시쯤에 끝나요. 이거는 아, 완전 5시, 4시 끝나고 다 같이 숙소 돌아와서 다 같이 한강에 가요. 한강 가고 싶어요? 한강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약간 저녁쯤에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한 번도 못 갔잖아. 다 같이는 못 갔어. 그렇죠, 다 같이 못 갔어. 맞아 맞아. 약간 시원한 쯤에 가서 그냥 피크닉 같은 느낌으로 그냥 배달을 피크닉 굉장히 좋아요. 얘는 이거 진짜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잖아. 그치? 바닥에 이렇게 타고, 깔고 다 같이 뭔가 깔고. 배달 음식 시키고 거기서 먹어요. 오 좋아요. 그리고 얘기 또 하고 재밌는 시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또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주니까 주니까. 센터가 그 배달로 빙수 시켜요. 숙소로 숙소에다가. 그리고 아, 숙소에서 숙소에다가. 와우. 그리고 빙수는 따뜻하게 집에서 따뜻해서 뭐 자전거 타도 되고. 오리배 타도 되고. 택시 타도 되고. 택시 타도 되고. 아, 감사합니다. 택시 타고 되고. 숙소 와서 그러면 민수가 있어. 와! 뭐 민수 먹으면서 하나 영화나 보고 그냥 끝. 그럼 개인 시간? 좋은데요? 개인 시간을 보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저도 비슷해요. 근데 딱 한 4-5시쯤에 끝나. 아, 4시쯤에 끝나. 숙소 가서 조금 쉬었다가 같이 나가서 밥을 먹어요. 뭐 먹어요? 허거. 허거! 허거를 먹어요. 허거를 먹고 같이 좋아, 사진 찍고 좋아. 디저트를 시켜요, 숙소로. 너무 좋아. 숙소에서 먹는데 먹으면서 뭘 하냐면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시상식. 우리 시상식에 돌려. 우리 먹을 때마다 봐. 자, 먹을 때마다 봐. 무대를 항상 봐. 똑같이 감동받아. 와, 어떻게 그랬지? 좀 공포스러운 그런 것도 보고 같이. 일상이에요. 그래요? 그냥 뭐 일상이 퍼펙트 날씬 네,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편하고 재밌어요. 맞아요. 파티. 퍼펙트 간식 파티. 파티. 맞췄습니다. 시간을 맞췄습니다. 다 맞췄어. 다 맞췄어요. 윤진이 덕분에. 윤진이 덕분에. 아닙니다. 팀원님. 오늘 어땠나요?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말이 안 돼. 뒤집어져. 말이 안 돼. 뒤집어져. 뒤집어져. 윤진공주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5명으로 돌아와서 네. 더 재밌는 젠투어를 하겠습니다. 러브 유 채원. 러브 유 채원. 미치 채원.